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희입니다. 예. 아티스트로서 연주를 보고 들은 소감이 어떨까요? 아, 분명히 지금 방금까지 분장실에서 네. 얼굴을 마주하고 왔어요. 그런데 머리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하고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안 어울린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딱 그 머리와 지금 막 지금 연주하는 걸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고 좀 요정,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요정이 이렇게 피리 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환상을 제가 꼭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대기실에서 본인의 헤어스타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너 이쁜데? 사진 봤을 때는? 막 이마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플룻이라는 거 악기가 다른 관악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이게 리드 여기 피스를 꽂고 소리나 음악을 전달하는데요. 예. 플룻은 100% 자기 호흡으로 불어서 부는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기의 호흡 그리고 노래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힐링되는 음악을 네.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본인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헤어스타일이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봤는데 네.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빨리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속주 네. 그거보다 더 빨리 손놀림 할 수 있는 연주법이 있어요? 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예, 이거 아, 무슨 악기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피콜로. 와, 조그만 거 있잖아. 플루트인데요. 네. 피콜로라고 합니다. 피콜로. 피콜로. 소로곤. 아니, 근데요. 네. 그거는 작으니까 이렇게 팔이 길지도 않아도 되고, 조그만 거리에서 해야 되니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연주하기? 아니요. 플루트보다 1 옥타브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예.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네, 말이 필요 없네. 저희들이 일단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특히나 하이 와. 음정이 높아질수록 네. 틀리고 맞고 하는 게 아주 조금의 차이로 틀려지거든요. 아, 되게 섬세하구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가수는 악기 하나 정도는 다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진짜 살아나 봐. 아, 아니, 너무 밑에 잤어. 저기 죄송한데, 저기 죄송한데. 저기 아, 속에 그 자기 영감이 묻어나오는 슬펐어요. 두 분의 얘기를 정민씨 예. 그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고난다? 예? 되게 잘한다는 거 좋아하네. 되게 잘하는 거 미소리 양이 지혜씨도 이런 변주가 가능해요?
갑자기.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난데없이 뜬금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그냥.